의사 대신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사와 이 병원의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본인 대신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게 한 의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직접 시술한 간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순되고 전개 과정과 맞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